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의 이 모토, 이 좌우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가는 반드시 실적 가치에 회귀한다라는 것인데요. 실적 가치에 회귀한다. 실적은 뭡니까? 실적은 성장주를 의미하는 거고, 가치는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적과 가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적. 자, 그런데 실적에 더 중점을 둔다면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가치에 중점을 둔다면 가치주,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 개를 합쳤다. 이두 가지를 합쳤다라는 것이 바로 성장 가치주라는 것입니다. 성장 가치주. 성장을 하면서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자는 것이죠. 자, 말이 좋죠, 말이.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발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투자하고자 한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뭐 1년에 몇 종목 나오지 않아요. 1년에 5종목, 6종목 이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롱텀으로 장기간 동안 투자하게 되고요. 만약 이런 성장 가치주가 매일매일 한 종목씩 나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맨날 수익 보고 그럼 좋을 텐데, 이런 것이 뭐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그럴 때탁 잡아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치주는 굉장히 희귀하고 드물지만, 정말로 그 기회를 잘 잡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로지 이 가치주 투자만 고집한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성장주 투자만 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는 합리적인 주가의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인데 합리적인 주가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장주는 보통 고평가되어 있어요. 고평가되는데, 이 고평가되어 있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성장주가 주가가 갑자기 시장의 변동에 의해서 많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주가가 형성되겠죠? 고평가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비쌀 때 사지 말고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저점에 놓였을 때 굉장히 빅 세일을 한다. 뭐 세일, 50% 세일, 70% 세일 이런 거를 한다 했을 때 성장주에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모두들 훌륭한 기업과 성장하는 기업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장점을 결합한 성장 가치주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 가운데서도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지만 강한 기업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 애널리스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접 거기 삼성전자, 현대차의 기업 탐방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뭐 한국전력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조그만 기업, 거래량이 별로 없는 기업들은 어차피 거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인기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서를 써서 올려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거래량 자체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종목에다 보고서 쓰면은 더 인기가 좋아지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종목을 좋다고 많이 막 주장을 해봤자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은 보석이 바로 작은 종목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 가치주가 작지만 강한 종목들에서 많이 나온다. 향후 순이익 증가율이 연평균 25%, 30%씩 되는 초고속 성장주보다는 연평균 10%대의 적당한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주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업은 뭡니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사실 최고의 기업이죠. 근데 최고의 주식은 성장성만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평가된 것도 중요하다. 성장성이 이 정도로 높진 못하더라도 요 정도로 높더라도 저평가돼 있다면 이것이 바로 더 최고의 주식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주식과 최고의 기업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다 라는 점이고요. 어쨌든 성장주든 가치주든 분류하는 데 개의치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한 절충 안에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성장 가치주는 어느 나라의 기업이든 관계없이 좋은 투자처를 발굴해서 투자를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소형주 좋다. 소형주 좋은데 위험성이 있다.
바로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10% 떨어질 때 소형주는 20% 30%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시장 여기서 소형주가 실적이 좋다고 샀는데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업황이 안 좋아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러면은 갑자기 마이너스 적자 전환을 하기 쉬운 것이 소형주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많이 하자. 분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장기로 가져가자. 장기로 가져가다 보면은 또 거래량이 별로 적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면은 나중에 거래량이 많아졌을 때 이런 소형주들이 가치주 소형주들이 갑자기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테마. 뭐 정치 테마를 탄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부각되는 신사업 테마를 탄다고 이러면은 거래량이 많이 올리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팔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물량이 많은 사람들은. 자, 그렇다는 것이고 또 분산 투자 잘하고 또 가치주와 성장주 어느 한쪽만 고집하지 말고 성장주인데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가격이 높을 때 사지 말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갑자기 단기 악재에 의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매수 타점으로 삼고 매수를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이 성장 가치주에 투자했을 때 좋은